팔공총님 동아사가 사명대사 수장고와 체험관, 교육관 기공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승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명대사 수장고 체험관, 교육관 건립 대작불사는 그간 국내 여러 수장고 사례를 조사하고 참고해 첫 삽을 떴습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사명대사 수장고는 조용하고 아늑한 구조물로 통일대불 동쪽 비로전 앞쪽에서 남쪽 방면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사명대사 기념관의 착공식 보행으로 사명대사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호국 애민의 대자 대비 사상을 우리 후손들이 잘 새겨야 할 것이라. 사명대사 수장고는 개방형 수장고와 일반형 수장고를 포함해 총 3개의 전문 수장고로 건립되며 관람자 영역을 분리해 동선을 단순화했고 외관은 기본적인 전통 건축에 현대적 아름다움을 가미했습니다. 기공 대법회에는 전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와 동아사 회주 의현스님, 동아사 금당선언수자 지환스님, 전국선언수자회 공동대표 불산스님, 동아사 주지 능종스님,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